갑시다. 리뷰 시작해봅시다. 자, 일단 접속을 하면 드래곤 세이버를 하나 주고, 그 다음에 지금 총 두 개거든요. 어, 뭐야, 한 개네? 아, 받아야지. 두 개 이제. 두 개에다가 세 개만 더 어떻게 하면 드래곤 세이버 뽑을 수 있는 거. 일단 여러분들, 저는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? 연구석을 사야 되나? 합성을 뽑아야겠다. 나는 차 많으니까 합성을 해봅시다. 여러분들 차 많이 있으니까 합성을 해야겠네. 그러다 보면 드래곤 세이버 뜨지 않을까요? 그죠? 이게 합성으로 뽑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아, 합성 무지개 안 뜨는데. 근데 솔직히 코인 쓸 필요 없을 것 같아, 내가 봐도. 이러다 보면 뜨지 않을까요, 여러분들? 아, 드래곤 세이버를 뽑아야 되는데, 드래곤 세이버! 자, 세 번째 실패. 세 번째 띠리링 했습니다. 나 빙고 나도 해볼까요? 아, 드래곤 세이버 카드가 있네, 여기. 아, 빙고 이거 사기 좀 아까워. 드래곤 세이버 X 나와라이! 드래곤 세이버 X 나와라이! 나와라이! 1위링 안 하노. 수박이니 어떠시고. 추천과 제작을 해볼게요. 이 시골에 벼를 좀 그만 나와. 아, 이 벼를 생기. 나 더 중요한 건 형들 뭔 줄 알아? 형들 그 앞전에 기억나요? 스팅레이 X 뽑는다고 내가 합성 존나 많이 했거든, 진짜. 근데 내가 지우보석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지우보석이 지금 무려 2631개입니다. 이게 여러분들 차 한번 갈았을 때 그 이제 보석 한 개씩 준단 말이야. 근데 2631개가 있네. 그럼 존나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지. 여러분 일단은 186,000 있으니까 이거 이벤트만 사겠습니다. 이거 사면 카드 하나 주거든요. 샀고요. 자, 이벤트는 이제 상점에서 없어졌습니다. 그죠? 한번 사면 그냥 저렇게 없어져요. 이제 카드가 두 개에서 세 개가 됐습니다. 두 개만 더 뜨면 드래곤 세이버 얻습니다. 자, 그러면 김태카는 드래곤 세이버 기어 100개에서 바로 까서 드래곤 세이버 카드 두 개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가자! 포크에 꽂힌 망고인데 뭐? X를 한다, 진짜로. 나중에는 포크에 꽂힌 뭐 바나나, 포크에 꽂힌 사과, 포크에 꽂힌 뭐 파인애플. 일단 57개 까면서 여기 드래곤 세이버 카드 5번, 28번, 25번, 50번 얻고, 그 다음에 아이템에서도 드래곤 세이버 카드 뜰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모른다. 아직 아무리 직다다. 가보자. 아무리 직다다. 아직 모른다. 아, 또 27번이야. 50번? 와, 뭐야! 엔션드 파츠를 그냥 준다고? 회자네. 자, 5번 28번 남았습니다, 일단. 학기사 다섯 땐가 있어. 와, 5번 땄어, 잠깐만. 이제 28번만 뜨면은, 드래곤 세이버 카드 각이거든요, 형님들. 일단 28번만 38개 안에 딱 넣어주고, 드래곤 세이버 카드 하나 얻고, 아, 28번이 락거리면 안 되지. 배워가지, 그거는. 진짜 마지막 번호가 만약 28번 되면 존나 빡칠 것 같아, 나 진짜. 설마 마지막 번호가 28번 아니겠죠? 드래곤 세이버 X 그거 샀습니다. 아, 불안하다. 아, 이거 28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, 이거 진짜로. 하나가 잘못 강퇴했네. 진짜 저 일요일날 갑니다. 아니! 진짜 뭘 일이 개 씨팍 그 진짜 끙끙이 새끼.